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고려청자 도요지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고려청자 가마가 새로 발굴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발굴단이 용운국민학교 운동장 왼편 밭에서 찾아낸 이곳 청자 가마는 가마의 양쪽 벽과 지붕, 화구, 작업실, 구멍 등이 완전히 보존되어 있고 불을 떼고 난 뒤 산불을 막기 위해 화구를 막아놓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려청자의 가장 큰 신비인 비색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자 가마는 이곳이 수몰될 것에 대비해서 원형을 광주박물관에 옮겨 고려청자를 재현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